그동안 그 이기는 방법을 여기다 접목해 그걸 같이 붙여야 돼요. 빨리만 하고 너무 늦게만 나와. 그 저 양님이 늘더라고요. 우리 총무님이 그래도 먼저 그 이게 저 우리 한금언론법을 접하고 어떤 분들 신뢰를 안 한 분들은 좀 믿지 못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명파 이야기는 정말 뻥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에 비해서는 그게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30%만 너보다 많이 땄다. 그 100에서 130이 아니고 너무 70개 따고 내 100개 따면 43%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득이 늘어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때가 영원히. 그리고 어느 작물이든지 제가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숙제를 못 푸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숙제를 주면 다 풀어줬거든요. 며칠 전에 그 밴드에도 보셨을 거예요. 고추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밴드를 주는 그거거든요. 이실량이 높아서 고추가 입이 타가 죽은 거예요. 명판 탄저처럼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거 한 제가 한 10분 넘게 걸렸나 풀었거든요. 이거는 들어간 비분이 많아서 근데 이 실이 높게 주지 않았어요. 물이 많으니까 그 요즘 뭐 고추 뭐 칼라 뭐 내 뭐 그 대목하고 그 다른가 봐요. 그래 예 고개 고놈은 뿌리 강하니까 그 물은 그 비료 물 자꾸 멀쩡하고 우리 일반 재배하는 고추 있잖아요. 고추 씨앗들은 그 비료 물 흡수를 잘하고 잎으로 비료를 뺏으니까 다 죽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요 놈이 같이 있으나 떨어지나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같이 있을 때 붙어 있을 거예요. 농무상에서. 육무상에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질병은 별로 안 꼴 게 없어요. 그럼 정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요 놈도 같이 심어놨어. 요 놈도 심고 요 놈도 심고 또 섞여버렸어. 그럼 요 놈은 죽고 요 놈 살아있고 요 놈 죽고 요 놈 살아있고. 그럼 뭔 말이냐면 그 이시량에서 못 견뎌서 잎이 위에 상부가 타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경용으로 큰 소나무 옮겨 심죠. 그 옮겨 심어가지고 안 되니까 뭐 어쩝니까? 밑에 파이프를 넣고 농약을 뿌리고 지랄 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굶어지고 있어요. 큰 소나무 심는데 그 소나무가 굶어지고 있는데 이게 죽고 나니까 뿌리 옆에서 뜯어먹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벌레 잡으려고 살충제뿌려요. 오염만 가져가죠. 그리고 이게 소나무가 산에 있었으니까 환기가 안 된다고 환기관을 묻어요. 또 유공관은 유공관까지는 이해되는데 산소 공급량으로서 살충제는 의미한 거예요. 이 큰 소나무가 뿌리의 에너지원을 못 가져와서 잎에서 비를 만나면 영양이 뿌리를 갖다 줬는데 뿌리에서는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 오기 전날 잎에다가 연면시비만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또 어떤 사람을 제가 친한 사람을 가르쳐줘가지고 소나무 죽는다 그러길래 소나무에다가 연면시비를 할 때 그게 뭐 되겠는 거예요. 몇 번 하면 멀쩡히 살아나거든. 그게 그 큰 소나무 옮겨놨는데 에너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뭐가 와야 잎에서 햇볕으로 일어날 건데 뿌리에서 오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비만 오면 이동을 하겠죠. 그 잎에 살이 빠져서 잎에 살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 내면 내 잎이 맹물만 뿌리에 내리죠. 그럼 뿌리가 굶어져. 첫째는 잎이 죽진 않아요. 맹물 내놔줄 뿐이지. 잎이 살이 빠지면 잎이 죽진 않아요. 난이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근데 잎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 끝에다가 비를 만나고 물을 만나면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못 되겠습니까? 맹물 먹고 막 살이 죽어요. 이 현상.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우리가 맹물을 먹여야 될 때 있고 20% 영양을 먹여야 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영양 한 번에 맹물 두 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산하니까 3분씩 이해가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몇몇 시기로 오전 겨울 날씨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몇몇 시기를 했다. 살짝이가 말렸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맹물 시기를 한다는 거죠. 모레도 맹물 시기. 그렇게 해도 한 달에 사실 영양을 준 잎으로 연맨십이 영양소는 10번밖에 안 돼. 3일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원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자, 요것도 이제 한 달에 우리가, 요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30, 40% 정수랍니다. 근데 질병 때문에 못 한다는 때는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번만 연맨십을 해주면 됩니다. 잎이 영양만. 그 영양만 해도 충분하게 잎이 살이 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왜 해줘야 되냐면, 꽃을 다 따버리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영양소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소가 꽃을 떼버리면 잎으로만 가기 때문에 영양원이 충분합니다. 근데 고추의 열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이 더 얘에 관해도 가고 자기도 어째도 오거든요. 오늘 양이 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농도가 있으려면 뿌리에 있는 이시량이 받쳐져야 됩니다. 이시량 위로가 활동하고 잘 먹으려면 함수량이 맞아야 됩니다. 함수량을 빼놓고 우리가 이시를 올린다고 해서 활동하는 그건 아니랍니다. 전혀. 이 관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관계가 붙어 있는 일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오이하고 고추니까 그래도 수월합니다. 오이나 고추나 다른 데 가면 이거 뭐 감자에다가 고구마에다가 줄줄이 다 물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 고추하고 이제 저 오이가 우리가 이제 작기가 이렇게 길게 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이제 생산량이 그 노지가 안 될 때 작기를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그 이윤을 발생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어릴 때 대충 키우고 작아서 따먹고 말아요. 잎의 두께나 이실을 못 맞추니까 처음에 키우고 나서 잎하게 그 에너지로서 따먹고 하다가 내 그걸 끝내버리지. 우리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파리 처음부터 쫙 붙여놓고 딱 적심해가 따먹으면 이 에너지만 해도 비로치 챙겨도 괜찮아요. 그건 하는 대로. 그건 뭐 관행대로 해도 그건 뭐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위 두께 에너지 이용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몇 개월을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 몇 월까지 심죠? 오이하고 그 고추가? 9월에서 10월에서. 그럼 이르면 6월달까지요? 네.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말까지. 약 7개월 있는 게 아니에요. 네. 7개월의 에너지원을 살려면 살림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 첫째, 뿌리 한경이 올라가면 두둑을 높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둑을 높게 형성하면 겨울에 지온이 올라갑니다. 밑에서, 땅에서 지온이, 지하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해놓으면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작물이 1차적으로 잘 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을 많이 먹이도 과습이 잘 안 됩니다. 과습의 원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드러게 만들네. 이게 하여튼 생명의 급선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1차적으로나 예, 농사 잘 된 지금 기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던 거에다가 조금 더 우리 황금화농법을 첨가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소비자층이 늘어날 거예요. 저희 방법으로 한 제품들은 그 농산물들은 드시면 맛이 완전히 달라요.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그 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작물 재배했을 때 농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골드 그린은 성장입니다. 골드 칼라는 생식용. 근데 이 두 놈이 그 두 제품이 분간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골드 칼라 생식용이 워낙 영양소 높게 해놨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요것만 계속 사용하면 억제가 됩니다. 칼슘. 예. 예. 골드 그린 이해의 골드 칼라 한 번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땡기라는 겁니다. 마늘에 시험했을 때는 골드 그린 성장용을 3회를 쓰고 골드 칼라를 한 번을 써도 잎이 뒤틀려요. 마늘 잎이 좌우로 뒤틀려버립니다. 이렇게. 마늘 잎을 좌우로 뒤틀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좌우로 딱 뒤틀려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산 육종 마늘을 200g까지 키워요. 일반 마늘에 스페인산도 200g 만들기 어려운데, 대만산은 200g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른 데서 뭐 100g, 150g 쓰냐면 우리 걸 보여주면 그 사람들만 입 닫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해보니까 어떤 다른 습 우리가 그 방법을 많이 습득한 데가 기술이 접목이 안 돼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육을 제일 적게 받은 데가 우리 농법을 해가지고 제일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늘. 마늘 교육을 제일 잘, 그러니까 마늘이 제일 많이 성공시켜줬어요. 그런, 이게, 그쪽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쪽에, 이렇게, 우리 황금화농법 응용했을 때 잘 하더라는 거예요. 한 곳에 우리가, 어떠한, 그게 우리가 딱 그 결정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술 전파가 안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이쪽에서도 총무님하고 이제 해당이 되시면 여기서 이 장목반에도 이런 그 20m로 측정을 해서 함수량과 이시량을 측정한다면